화면을 캡처하고 이제 비디오를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것 중에 이제 텍스미스 캠테시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월 25일자로 이렇게 새 버전이 나왔어요. 2023년 버전이 나왔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0.1로 해서 다시 이제 패치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새로 나오면서 몇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없던 거, 뭐 있던 게 좀 개선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새로 생긴 것들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기능 중에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만 추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션 패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모션을 줄 때 이렇게 경로를 주는 거죠. 기존에는 직선이라든가 원형이라든가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시작과 끝을 정해져 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이런 경로를 지정하는 기능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영상의 배경을 지워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배경이다라고 사람이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아 이거는 배경이고 이거는 전경이겠구나 피사체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알아서 지워주는 거죠. 예전에 있던 그린스크린 효과 같은 거는 색깔이 단일해야 그걸 없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몇몇 에디터에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배경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알아서 없애주는 기능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영상이나 사진의 이 모서리 부분을 마음대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코너 피닝 기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서리를 고정시키는 기능인데 이 핀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편리한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먼저 해보죠. 여기에 그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 사람이 여기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요 모니터에 다른 그림을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림을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넣어서 요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요 안에서 움직이게. 이것도 지금 영상이거든요. 당연히 사진도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덮어씌워요. 이거 길이를 맞춰보겠습니다. 길이를 맞췄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 덮어 쓰게 되는데 요거를 사이즈를 피팅하고 요게 좀 크네요. 뭐 그건 상관없고요. 일단 작게 만들어 볼게요. 다루기 쉽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이 코너 피닝 버튼이 여기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영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코너 피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요 모서리 갖다 대면 그 커서가 이렇게 대각선 모드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십자 모드로 바뀌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 모드로 바뀌면은 여기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정교하진 좀 않은 것 같아요. 컨트롤 Z 원위치 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였죠. 그럼 요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봐서 다시 코너 피닝을 누르고 위치를 적당히 맞춰줍니다. 이 테두리에 빨간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넓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이제 올려서 다시 피닝을 하고 이렇게 딱 맞추지 말고 조금 크게 빨간색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 해서 맞추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사람이 직접 맞춰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이렇게 맞췄다고 치고 사이즈를 맞추고 확인해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합니다. 이런 기능을 쓸 때는 자 이게 코너 피닝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요거를 모션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주얼 이펙트에서 이쪽에 모션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내가 뭘 하나 넣고 이제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뭐 글 같은 거를 넣어요. 아이콘도 되고 제가 여기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를 선택으로 바꾸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이걸 쭉 이렇게 따라서 쭉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다가 모션을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좀 길이를 맞춰보고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여기를 클릭하고 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비주얼 이펙트에서 모션 패스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단추가 하나 생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칸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작되는 곳은 여기고 여기 이제 요 모양은 뭐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모션이고 자, 끝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거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객체의 중앙점. 여기는 여기니까 이것도 약간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약간 요 정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직선으로 가겠죠. 선이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쯤에서 자, 여기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Add Motion Point를 해줍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여기서 라인 타입을 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게 천천히 가는지 아니면은 쭉 가다가 이 도착할 때 약간 감속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가죠? 그 제가 여기서 요거를 좀 복잡하게 움직였죠. 움직일 때. 좀 잘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가서 처음을 맞추고 여기 하고 자, 끝나는 지점은 여기가 맞고 그쵸? 끝나는 지점은 여기가 맞고 중간점은 요쯤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제가 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인트를 하고 좀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또 연습을 많이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좀 정교하게 할수 있겠죠. 이 비디오뿐만이 아니고 여기 얹어놓을 수 있는 모든 객체는 이런 식으로 모션을 줄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빙글빙글 돌아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요. 확 내려가게 하려면 좀 이쯤에서 요쯤에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이만큼 내리면은 이렇게 또 가겠죠. 당연히 쭉 넘어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을 완전히 바깥으로 빼버리면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모션 트래킹 기능이 사실은 필요한데, 여기서는 잘만 사용하면 뭐 모션 트래킹 기능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객체의 위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션 트래킹 경우에도 뭐 더러 이 기능을 사용해서 흉내를 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움직이는 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에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영상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배경인데 배경 부분을 내가 바꾸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사람만 남겨놓고 배경을 없애야 그러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불가능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쪽에 보게 되면 비주얼 이펙트에 여기 백그라운드 리무벌이라는 게 생겼고 이거 지금 베타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이쪽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원위치로 하고 이걸
하나 복사본을 만들어서 요거를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고 없앴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배경으로 넣으면은 여기 아까 이쪽에 그림에 맞추면서 그림을 찌그러뜨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위치를 시키고 전부 다 리셋할게요. 이렇게 다 자기가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없어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도 이런 배경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이제 동영상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여기는 전경이고 여기는 배경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비디오 내용을 판독해서 아 여기가 배경이고 여기가 전경이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 전경과 배경이 딱 구분될 수 있는 거 이런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더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런 거는 좀 쓰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뭐 다른 앱에서 한 다음에 한다라든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굳이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비디오를 배경을 없애는 비디오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제 작업 방법이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캠테시아 2023에 새로 생긴 기능 중에 주요하다고 생각된 거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